MBS 명지인과 함께하는 참신한 방송. 여기는 명지대학교 방송국입니다. 지금부터 10월 4일 월요일 낮 정규 방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직도 몰라? 벌써 9월의 마지막 주가 되었네요. 날씨도 어두컴컴해지고 추운지 더운지도 헷갈리는 요즘. 뉴스 기사를 볼 때도 우리가 이게 사실인지 과장된 기사인지 혹은 완전히 거짓된 뉴스인지 헷갈리죠. 안녕하세요. 저는 한 주간 특별한 뉴스거리를 알려드린 아나운서 양진호입니다. 옛날에는 뉴스를 주로 신문지를 통해 확인하여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얻는 데 어려움이 있었죠. 하지만 요즘은 스마트폰에서 실시간으로 속보를 알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저희 방송은 지난주에 일어난 무조건 알아야 하는 세 가지의 뉴스 소개해드리는 방송입니다. 아직도 몰라 1화의 첫 번째 뉴스는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입니다.
You. 방금 들으셨던 노래는 오징어 게임의 주제곡인 Fly Me to the Moon입니다. 사실 이 노래는 In Other Worlds라는 제목으로 1954년에 처음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친숙한 버전은 1962년에 발표된 프랭크 시네트라가 부른 버전이죠. 이 노래는 오징어 게임의 성격인 미숙함과 잔인함의 공존을 더욱 부각시켜준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드라마 나온 버전을 부른 가수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가수 신주원 씨라고 합니다. 이 노래를 계기로 많은 팬들이 생길 것 같네요.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에 처음 공개된 날이 9월 17일이었는데요. 그 후 3일 만에 지금 뜨는 콘텐츠 1등, 더욱 놀라운 건 4일 만에 글로벌 넷플릭스 2등을 차지했다는 점이죠. 이 기록은 한국 드라마 최초의 기록이라고 합니다. 국내에서는 정말 보기 힘든 서바이벌, 스릴러 장르였는데요. 한국하면 멜로드라마가 먼저 떠오르듯 파격정리 장르를 선택한 배경도 지금의 인기를 얻는데 한몫했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오징어 게임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456명의 사람들이 신비스러운 공간에 갇혀 목숨을 걸고 버리는 서바이벌 게임입니다. 게임에서 승리한 최종 1위는 상금 456억을 가져가게 되죠. 게임의 주제는 우리가 어렸을 적 혹은 학창시절에 했던 놀이들이었는데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부터 구슬치기까지 동심을 자극하는 게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정이냐 돈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오징어 게임 지금 바로 시청하세요. 들어봐 가슴 가득 크게 외치는 소리 너무도 소중한 오늘 하루 지나면 너와 나 이별의 시간 오면 따뜻한 눈빛으로 내게 웃음 지어줘 내게는 네가 있으니 We got a jump 날아올라
줄게. 점프 듣고 오셨습니다. e스포츠의 팬이라면 두 번째 뉴스의 주제를 예측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막상막하 흥미진진한 경기력을 보여주는 이곳. 선수들의 눈빛이 마치 넋 걸리면 죽는다 라고 말하는 것 같네요. 도쿄올림픽으로 큰 화제를 모은 여자 배구 선수단입니다. 프로배구가 끝나면 엔딩곡으로 항상 방금 들었던 이용기의 점프가 나오죠. 치열한 랠리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여자 배구. 하지만 지난 2월 10일 이재영, 이다영 선수의 학교폭력 인정으로 인해 배구계가 발칵 뒤집혔는데요. 특히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협박했다는 내용은 진짜 놀랄 노짜입니다. 둘은 이 사건으로 인해 쌍칼, 칼뚱이라는 멸칭으로 불리게 되었죠. 그들의 어머니 김경희 씨는 자매를 훌륭한 배구 선수로 키운 공로를 인정받아 2020년 장안 어버이상을 받기도 했는데 정말 웃기죠. 피해자가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과연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결국 배구협회는 이 수상을 취소했습니다. 사실상 한국에서는 활동을 진행하기 힘들다고 판단한 쌍둥이 자매는 그리스 팀과 1년 계약을 맺었습니다. 한국 배구협회의 ITC 발급 거부로 인해 이적에 난항을 겪은 자매는 가까스로 9월 23일에 그리스 여자배구팀 PAOK팀에 합류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합류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계약 조건의 흥미로운 사실은 연봉 삭감이었는데요. 각각 6억, 4억을 받았던 이재영, 이대영은 둘 다 5,500만 원 수준의 연봉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다 터트린다는 말을 행동으로 옮긴 쌍둥이 자매, 앞으로의 행보도 큰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언제쯤 무뎌질까요?
이진솔의 이사랑 듣고 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소식은 가짜 사망 뉴스입니다. 배우 서희숙 씨가 사망했다는 가짜 뉴스가 떠돌면서 소속사는 강력 대응을 예고했는데요. 지난 20일 오후 4시 50분경에 온라인 커뮤니티 DC 인사이드에서 단독 배우 서희숙 오늘 심장마비로 별세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기사를 본 서희숙 씨 본인은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더욱 놀라운 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난 7월에도 같은 사이트에서 서희숙 사망이라는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소속사 퀀텀 E&M은 7월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이번에는 고소를 준비한다고 있다고 얘기했죠.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을 두 번이나 죽인 온라인 커뮤니티 DC 인사이드. 아무리 자유로운 사이트라지만 사망과 같은 민감한 주제에 대한 문제는 정중한 사과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거짓말은 나쁘다는 의미에서 마지막 노래 티아라의 거짓말 듣고 올게요. 아.
지난주의 뉴스를 알려주는 아직도 몰라? 오늘은 오징어 게임, 쌍둥이 자매, 그리고 가짜 사망 뉴스까지. 여러분들은 어떤 소식이 가장 흥미로웠나요? 오징어 게임을 세 번이나 정주행하고 있는 저로서는 오징어 게임 뉴스가 가장 흥미로웠습니다. 언제든지 추천하고 싶은 뉴스거리가 있다면 명지대학교 방송국 MBS는 항상 열려 있으니까요. SNS를 통해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10월에 새로운 뉴스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DJ 양진호였습니다. 명지인과 함께하는 참신한 방송, 여기는 명지대학교 방송국입니다. MPS